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서울 초수로 합격한 합격생입니다. 저는 작년에 여기 희소학원 다니면서 직강으로 이론을 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수강생으로서 여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합격하셨던 분들의 합격 수기를 들으면서 나도 내년에는 여기 서가지고 꼭 합격 수기를 발표를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공부를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로 여기 서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모든 사람들이 다 합격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그런 강한 멘탈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합격 발표 같은 거 할 때 교육학이랑 전공이랑 조금 공부한 게 비슷해가지고 그냥 다 합쳐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거 하기 전에 이제 강사들을 선택을 할 때 다들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이제 김기영 강사님을 1년 계속 풀 패키지로 끊어가지고 들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왜 김기영 강사님을 선택을 했는지 그냥 간단하게 약간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복원 준비하기 전에 저가 이제 먼저 합격하셨던 선배님들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복원 실습 갔을 때 이제 거기 계셨던 복원 선생님들, 현지에 계신 선생님들의 좀 의견을 많이 들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 선배님들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다들 공통적으로 하나같이 김기영 강사님을 들어라. 그 강사님께서 가장 책이 되게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 그 선생님도 직강을 들으셨었는데 그 되게 뭐 직강생들을 되게 잘 챙겨주시고 면담도 잘 해주시고 하신다 해가지고 저는 사실 그 강사님 선택할 때 큰 고민 없이 선택을 했던 것 같고 지금도 딱히 후회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도 되게 지역 그 선택할 때도 되게 끝까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지역 선택해가지고 원서를 접수를 해야 되는데 어디를 써야 될지 너무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막 강사님께 연락을 실제로 드렸고, 강사님께서 되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되게 서울을 소신 지원을 해 주실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그걸로 이제 또 위안을 받고 그 문자 하나가 되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자신감 있게 서울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다들 비슷해가지고 저도 뭐 딱히 특별한 게 없는데, 일단 제가 공부했던 방법으로는 일단 크게 세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는 스티커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들 그렇게 활용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색깔을 달리 해가지고 그 이론서에다가 이제 하나하나 붙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일 밴드 문제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 밴드 문제를 노란색 스티커로 해가지고 밴드 문제로 냈던 부분을 다 표시를 했어요.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5, 6월 되면은 이제 기출 강의가 시작이 되는데 그 기출했던 내용들도 다 빨간색 스티커로 다 붙였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기출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출에 있는 모든 본문이나 지문에 나왔던 내용을 모두 다 빨간색 스티커로 표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기출의 본문에 나와 있던 내용이 내년에 뭐 다음 해에는 뭐 그게 이제 답으로 쓰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기출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하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본문 나와 있는 사소한 부분까지 다 표시하고 체크하고, 만약에 이론서에 없으면은 뭐 추가로 제가 적는다든지 답을 적고 문제를 적고 하는 식으로 최대한 이론서에다가 이렇게 기출을 표시하려고 했고, 이제 7월부터는 이제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때는 이제 모의고사에 나왔던 내용도 다 파란색 스티커로 이렇게 붙여가면서 그 이론서 자체를 저는 그냥 단권화를 해 나갔어요. 그렇게 해서 스티커를 최대한 활용을 하면은 이제 딱 문제를 펼쳤을 때 이게 어디가 딱 봐도 문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지 중요한 부분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스티커를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다음으로 두 번째는 저는 백지인출을 되게 많이 활용을 한 케이스인데, 백지인출은 이제 김기영 강사님께서도 되게 강조하신 부분이어서 저는 이론 들을 때 초반부터 저는 백지인출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론을 듣고 나서 백지 인출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사실 기억이 안 나니까 백지 인출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저는 그날 했던 내용을 이제 복습을 하고 나서 바로 백지 인출을 했어요. 초반에는 그러면 이제 한번 읽고 바로 써보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백지 인출을 하고, 이게 만약에 내용이 좀 익숙해지면은 이제 책을 보지 않고 이제 큰 목차 이런 거 앞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목차 같은 거 보면서 이제 내가 중요한 내용이 뭐가 있는지 그냥 책 안 보고 그냥 최대한 백지 인출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후반부 가면은 이제 사실 그 후반부 가면 내용이 되게 익숙해져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성인 간호학에서 뭐
호흡기계가 있다. 호흡기계에서는 어떤 질환이 중요했고 그 질환에서 중요했던 뭐 병태생이라든지 간호라든지 이런 게 이제 머릿속에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이렇게 다 백지 인출을 해보면서 이제 하면은 좋아요. 그래서 백지 인출을 하면 안 하고 합격하신 분들도 사실 생각보다 되게 많은데 저는 그 뭐라 하지? 기억력이 딱히 좋지 않아가지고 약간 손으로 적으면서 최대한 기억을 하려고 했고 백지 인출하면 되게 좋은 점이 제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내가 해가지고 적으려고 하는데 안 적히는 부분이 있고 되게 술술 적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안 적히는 부분은 한 번 더 복습을 해가지고 익숙하게 하고 다음엔 그 부분을 더 신경 써서 인출해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조금 많은 효과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저는 스터디를 되게 많이 활용을 했는데 스터디를 할 때 저는 사실 처음에는 스터디를 안 하려고 했어요. 저는 원래 학부생 때도 혼자 공부하던 스타일이었고 다른 사람이랑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처음이었어가지고 되게 스터디에 회의적이었는데 이제 3월부터는 이제 강사님께서 스터디를 적극 추천해 주셔가지고 그 짝 스터디를 설정을 해서 3월부터 이제 거의 시험 전전날까지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스터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화 스터디를 해가지고 이제 자정에 스터디 한번 하고 한 시간 정도 이제 인출해보고 그리고 다음날 점심에 한 30분 정도 전날 했던 내용을 이제 복습하는 스터디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스터디 이제 뭐 분량 같은 거는 이제 저 같이 했던 다른 지역의 선생님께서 이제 짜주셨는데 뭐 예를 들면은 그 한 번 회독을 할 때는 뭐 30페이지씩 한다든가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한 번 1회도 끝나면은 뭐 50페이지씩 하고 또 1회도 끝나면은 뭐 70페이지씩 하고 이런 식으로 분량을 늘려가면서 스터디를 했고 그래서 저는 스터디만으로 막 몇 회독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분량 늘려가면서 스터디를 하게 되면은 좋은 점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전화로 이제 구두 인출을 하는 거니까 문제를 내고 이제 문제를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물어보셨던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뭐 뭘 질문해야 될지도 모르고 되게 그래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조금 방황을 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계속 했던 부분 또 하고 중요한 내용 이제 서로 알게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뭔지 알고 그 물어봤을 때 이제 책을 보지 않아도 아 이게 어느 쪽에 있었지 정도는 막 알게 되고 이게 더 시험 막판으로 가면 아예 책 다 덮고 그냥 서로 아예 책 자체를 안 보고 막 구두 인출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스터디는 진짜 강추합니다. 짝 스터디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전공은 하도 양이 많기 때문에 두 명이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아야 받는 게 조금 좋은 것 같아요. 한 3명, 4명 이상이 되면은 이제 다른 사람이 대답할 때 이제 내가 기다려야 되고 그냥 듣게 되는 입장이 되니까 전공 같은 경우는 짝 스터디를 조금 추천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공부한 내용이고 사실 되게 별거 없어가지고 조금 그렇긴 한데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해드리고 싶었던 말은 이제 자기가 1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어떤 점이 조금 자기가 공부할 때 힘든지를 좀 파악을 해서 그거를 조금 개선을 하는 게 조금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1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사실 독서실에 막상 가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잘 하는데 저는 일어나서 독서실까지 가는 게 안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잠도 되게 많고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한 중반부까지는 한 6월, 7월까지는 그냥 진짜 대충 살아가다가 막판에는 좀 이렇게 아침 오전 시간을 날려선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뭐 다른 뭐 열품타 뭐 기상 스터디라든지 뭐 다른 그런 기상 스터디 같은 거 되게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되게 여러 가지 일부러 들어가지고 최대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침부터 이제 공부해서 좀 습관화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전 여기까지인 것 같고 그냥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은 진짜 자신감을 갖고 이거는 진짜 노력하면은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그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다들 자신감을 갖고 끝까지 공부를 해서 다들 이렇게 학교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